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권남원 민세진의 경제 경제 이야기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네, 심화 주제. 예, 오늘 심화 주제 시간인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요번에도 미래에셋의 고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고문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주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춘 게, 맞습니다. 아주, 저희가 맞춘 게 아니라 대표님께서 네. 부모님께서 예. 맞춰주셨죠. 아, 다 우연히 맞춰지는 건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이 마침 파산을 하면서, 마침 파산. 네. 뭐, 저희 때문에 파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주말에 이제 파산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앞으로 또 예, 뭘 어떻게 봐야 앞으로는 또 되느냐.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마침 저희가 이 이렇게 준비를 김경록 고문님을 해주셔가지고, 모셔서 그 맞아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은행인데, 이게 이제 파산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벌벌 떨었는데, 이게 혹시 2008년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봐서는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걱정은 남은 것 같고, 어떻습니까? 예, 뭐,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는 편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 아주 파격적으로 이제 모든 예금을 다 보장해 주겠다고 하니까요. 뭐, 급속하게 그때 이제 바로 그, 정책 대응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났던 게 이제 중소형은행에서 대형은행으로 예금이 급속하게 이동하는 거였거든요. 그럼 뭐 중소형은행은 다 파산을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제 막으려고 한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 같고요. 이번은 또 리스크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그걸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또 특이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죠. 국채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에서 이제 터질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서 리스크 관리의 교과서에 또 한번 오르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서머스가 뭐 헷갈리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그 영국의 연기금 거기서 이제 20년짜리 국채를 하여튼 대거 팔면서 그때 금리가 하루 만에 1%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하루 만에 1% 오르면 거의 뭐 채권 가격이 거의 18에서 20%가 하루 만에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뭐 엄청난 충격이었죠. 물론 해프닝으로 이제 끝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서머스가 한 이야기가 앞으로 금리 인상에 이제 약한 고리들이 하나씩 터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연기금에 그런 것들이 하나 터졌고, 그래서 이 이제 단어를 제가 이 문장을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 터진 게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약한 고리가 하나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뉴스들에서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약한 고리 금리 이게 이제 저 단기물입니다. 2년짜리니까요. 단기 미국 국채 아, 금리인데요. 미국 국채 2년짜리. 이거 보시면 아, 금리의 변화를 지금 물론 어제 보면은 거의 한 2, 3일 동안에 거의 10년짜리 뭐 이런 것들 다 미국 국채 금리가 거의 한 50bp 정도 빠졌습니다. 0.5% 포인트 정도이죠. 다 이제 그래프가 저런 모양입니다. 막 그냥 진짜 그냥 거의 수직 하락한 수직 것처럼. 하락에 이제 급락한 거죠. 이거는 이제 그전에 이제 계속 이제 급등하고 있었던 것들이 그때 채권 이제 매니저들이 또한번 물렸었는데요. 금리가 이제 인플레가 진정된다고 생각해서 금리가 떨어졌다 또다시 이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미국이 이제 파월이 그때 한번 또다시 인플레 압력에 강하게 맞습니다. 대응하겠다 하고요. 그랬다가 저렇게 이제 급락했다는 것은 앞으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이런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원래는 더 이제 강하게 아마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제 대응을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금리가 살살살 올라가고 있다가 저 갑자기 확 정도면 근데 떨어졌다라는 저 정도면 살살살도 아니고 꽤 급하게 올랐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그 뉴스에 SVB 사태 그냥 거의 며칠 만 하루 몇 이틀 만에 완전히 이제 폭락을 한 시장에서 셈이네요. 기대하기로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여차하면 혹시 6%까지 올리지 않을까? 뭐 대단한 거죠. 이제 픽스텝을 한두 번은 돼야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5에서 5.25?
뭐이 정도까지에서 그치지 않을까 하니까 이 차이가 꽤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급반전되게 되었습니다. 이 정말 이제 큰 반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SVB 실리콘밸리 은행 이게 뭐 방금 이제 많은 뉴스들이 나왔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16위에 해당되고 그렇긴 한데 총자산이 한 260조 되는데 국민은행이 한 51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SBI 저축은행이 1위인데요.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 규모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대충은 이제 금융자산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쭉 있으면서 이렇게 느낌상으로 이제 GDP 규모 차이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생각의 규모, 스케일의 차이가 한 20, 30배 정도 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거의 우리나라 SBI 저축은행 하나 정도 그 정도 규모로 이제 미국에서는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사실은 경제 규모로 치자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게 금융 맞습니다. 섹터의 그걸로 보면 우리가 SBI 저축은행을 보는 정도 수준의 것이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이제 경제 규모만 하더라도 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한 7배 많죠. 그다음에 1인당 GDP가 한 2배 많으니까 그 경제 규모만 하더라도 한해 생산량이 한 14배 정도 차이 나니까요. 금융자산은 이제 좋게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총자산에서 증권을 보유한 비율이 이제 SVB는 55%인데 우리나라 국민은행은 다른 시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적이라서 국민은행을 가져왔는데요. 16%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신받은 것에서 여신의 비율, 이걸 꽤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SVB가 42%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국민은행은 99.5% 정도 비율입니다. 결국은 이제 굉장히 예금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방식인 대출이 아니라 증권 형태로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이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이 이제 워낙 차이가 많이 나. 그러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뭐 은행 그러면 다 똑같은 은행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예금 받아서 대출 준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좀 특수한 오히려 이 뭐 일반 국민은행 같은 그런 은행이 아니라 주로 대출을 주지 않고 이렇게 뭐 증권 뭐 채권이나 뭐 이런 걸 사고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많았다.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요. 다른 은행들도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이제 그래서 실리콘밸리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연준하고 그런 총 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 이유가 다른 은행들도 저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그렇게 많이 되어왔다는 특히 아마 이번에 코로나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예금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대출들을 많이 안 해. 오히려 이제 뭐 현금 찾아서 예금도 많이 늘어난 예금이 거죠.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은 그걸 이제 대출로 밀어내지를 못하니까 국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사태인데요. 그다음에 이제 예금의 86%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뭐 기업 예금을 빼고는 거의 다 예금자 보호 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도 이제 꽤 큰 것이고요. 그 작년 말 기준으로는 이게 뭐 90%가 넘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대략 뭐 그 정도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채 이제 시가 평가를 한다고 그러죠. 그때를 시가 평가를 한다면은 추정 손실이 한 150억 달러 정도 되니까요. 총자산의 한 7% 정도가 추정 손실이니까 이건 꽤 큰 거죠. 우리나라 은행 연체율이 이제 0.25% 정도 되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쇼크라고 할 그 만합니다. 자산 은행이 자산으로서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부분 대출을 주니까 사실은 손실이 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하는 게 연체가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이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손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0.25% 정도인데 지금 SBB 같은 경우는 국채나 이런 채권들을 원체 많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자산 총 자산에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 한 7% 이렇게 된다 말씀이신 거죠.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정말. 그때 이제 이제 시가평가라고 그러죠. 이제 이걸 다 판다고 그러면은 손실이 얼마나일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그때 이제 금리가 한참 높을 때였으니까요. 그게 이제 한 150억 달러 정도. 근데 이게 무디스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 SBB 은행은 맛이 가버렸죠. 이게 이제 재밌는 그렇군요. 게 사실 국채라는 게 시간을 기다리면은 결국은 도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손실은 평가 손실이니까
사실 시간만 충분히 있으면은 나중에 다시 이거를 뭐 결국은 갑주 올 때 팔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받아서 이거를 뭐 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는데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바로 예. 바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만약 발생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 헐값에 팔아야 되니까. 예, 예. 근데 바로 그런 우려가 이 은행을 파산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뱅크런만 생기면 소리가 네. 손실이 예. 바로 실현되니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래서 파산 특징을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제 뽑아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특화은행의 맹점이 여기서 그쵸. 드러났다는 것. 그다음에 예금이 너무 많이 네.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SVB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그랬는데요.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수익 극대화 전략 은행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의 채권을 매입하려고 장기 채권을 샀던 것입니다. 아, 네. 네. 단기 채권이면은 조금 상황이 나아질 그렇죠. 수도 있을 텐데. 예, 예, 예. 듀레이션이 크니까 손실이 확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하고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부분. 예, 이 부분이 이제 2018년에 트럼프 때 예, 규제 완화를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또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이번에 이제 뱅크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네. 거의 모바일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줄 서는 사람보다는 손으로 네. 터치를 해서 하룻밤새 돈을 왕창 다 옮겨버리는 네, 네. 빛의 속도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시대가 좀 네. 되었다 하는 것이 이번에 이제 파산 특징의 다섯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문님이 이게 무려라는 네.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파산 자체는 그냥 우리가 흔히 잘 알고 경제학자들이 뭐 너무 20세기 초부터 잘 알고 있는 뱅크런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전형적이라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대비가 안 되고 이렇게 파산이 일어났다는 거는 지금의 상황과 여러 가지 그런 거가 반영이 된 아주 이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특성을 지금 다섯 가지로 하나하나 이제 예, 짚어주실 것 예. 같습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네. 했고요. 그래서 전체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 이 은행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83년에 이제 은행을 설립했는데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특히 같이 성장을 한 예, 거죠.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또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야 이거 좀 벤치마크로 봐야 한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얼마나 괜찮게 성장을 했느냐 이렇게 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게 뭐 예금 받는 거야 문제가 없지만 대출을 해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대상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예. 위험도 크고 예. 이제 망할 예. 원체 많이 망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은행들을 대상으로 여신을 주고 대출을 주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충성도도 높아지고 예. 예금 고객도 많이 확보했다라는 예. 측면에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집중된 포트폴리오의 그 위험과 또 예. 편익 사이드를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편익 부분이 부각이 됐던 건데 예. 이제 이번에 리스크가 한꺼번에 현실이 된 거죠. 이게 이제 기업 대출도 그러는데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근로자들 대상, 셀러리 대상으로 이제 소비자 대출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대출의 비중은 조금 낮고 이제 다른 유가증권을 좀 가지고 네, 있었던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는 아주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경기가 좋았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 돈이 뭐 차고 넘쳤으니까요.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IPO 기업은 이제 공개하면서도 돈이 들어오고 투자자들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다 예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 이제 특히 이 은행의 예금은 이제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이익도 많이 이제 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네. 했었는데 역시 집중된 포트폴리오에 이제 리스크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급속한 예금 증가입니다. 네. 이제 2019년에 보면은 이게 SVB인데요. 예금이 500억 달러인데 2022년에는 거의 2천억 달러에 이제 증가하게 됐다라고. 3년 만에 뭐 4배가 됐죠. 예. 2021년 한 해만도 보면은 이때 이제 주가 한참 오르고 할 때니까요. 1000억 달러에서 한 1900 달러로 급증합니다. 예. 예.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돈은 저렇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네. 방금 이제 실리콘밸리에 집중된 그 여신 기업들이 돈이 많으니까 대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네. 돈이 많아서 예금을 넣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출 수요는 따르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히 대출보다는 이제 장기 국채하고 모기지를 사들입니다. 모기지도 듀레이션이 엄청 길거든요. 네. 뭐 장기 그쵸. 국채보다 30년 예, 예, 듀레이션이 더 기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SVB에 발생했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2020년 이후 이게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섰던데요. 2년 동안 은행 예금이 4조 2천억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10% 증가한 액수의 10% 정도만이 대출을 되고 2조 달러 정도를 이제 채권을 매수를 했던 그 이제 다른 은행들도 이러고 있었던 거죠. 대출할 돈은 많이 들어오고 대출할 곳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단기 채권을 사도 될 텐데 왜 단기 채권을 모기지 같은 걸 이제 네. 사가지고 그렇게 되었냐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제 수익 극대화 전략입니다. 이제 전부 이제 정부 보증 채권에 투자하긴 했는데요. 이제 이 중에 이제 910억 달러 정도가 SBB 같은 경우 고정금리 모기지 채권이니까요. 이건 뭐 바로 금리 오르면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제 운용금리가 한 1.64% 정도 되는 것, 이 정도에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매니저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좀 더 듀레이션이 낮은 걸로 운용을 했은 거하고 차이가 0.4%포인트 네, 정도 네. 차이 난 것 같습니다. 그 0.4%포인트 운용 수익을 더 높이려다가 이제 은행을 날려버렸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이제 카드채 2003년에 카드채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네. 87조 원에 이르는 이제 AAA급의 카드채들이 다 이제 거래가 전혀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요. 그렇죠. 그전에 이제 옵션 CP라는 게 있었는데 카드사가 발행하는 옵션 CP입니다. 옵션이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옵션이 공식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두로 붙은 겁니다. 그 뭐냐면은 만기가 되면은 다시 리볼빙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대신 금리를 좀 더 높여 줍니다. 그러니까 1년짜리 CP를 3개월짜리 CP를 네. 발행하고 1년 동안 리볼빙을 해 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정도의 금리를 주니까요. 그게 경쟁이 붙어가지고 1BP 정도 더 높았어요. 0.001%죠. 근데 그것 더 받으려고 다들 난리였었습니다. 구두로 했다는 예. 게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다가 저게 그 카드채 사태가 나면서 이제 리볼빙을 예. 해줄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거죠. 저분은 뭐 고작 0.4%포인트 예. 가지고 은행을 날리냐 하지만 예. 심지어는 사실은 0.01%포인트로도 예, 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금융시장은 이제 그런 예.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금융시장 예. 자체가 그런 아주 예. 작은 차이를 가지고 예. 또 뭐 아주 큰 게 그렇죠. 차이가 나고 본인들의 성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 예.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슬슬 부족해지기 네,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조금씩 찾아가고 네. 그럴 테니까 이제 유동성이 부족하니까 이제 슬슬 여기도 이제 단기 자산으로 바꾸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실은 보지만은 그래도 예금만 안 빠져나가면은 네, 네. 조금씩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네. 단기 금리도 높으니까요. 그렇게 바꿔 나가면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래서 자산 매각을 했는데 거기서 한 10억 18억 달러 정도 이제 손실을 났습니다. 그 손실을 메우려고 이제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해서 이제 증자를 시도를 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증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무디스에서 이제 18억 달러 지금 손실이 났는데 현재 이게 시가 평가를 해보면은 거의 손실이 150억 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네. 하고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해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이제 유상증자 오모고 다 물 건너가 버리고 네. 그 바로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지네들 이제 큰 손 소위 말해 기업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나서 금요일 와서 개인들이 또 이제 돈을 다 빼가 버렸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네. 금융시장이 무자비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뭐 조금만 기회를 주면 큰 네.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네. 또 그 과정에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접근해서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 그냥 가차 없이. 네. 네.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었어가지고 네. 뭐 예, 무자비하다라는. 그 골드만삭스나 뭐 아, 예, 그쵸. 예. 그냥 바로 얘네들은 이거 저 증자 시켜줄 필요 없다. 약간 이런 식의
리포트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디스에서 무디스에서 이제 가차없이 나오게 되면서 저렇게 돼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0일 날 이제 은행 표시하고 무디스는 이제 C등급으로 거의 네. 파산으로 이제 강등을 시켜버렸죠. 그래 여하튼 저기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네. 취하려고 이제 장기 채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보면은 금리가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사람들은 그래도 이 금리가 요거 차이라고 예, 예, 예 설마 이까지 뛰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이 방방 뛰고 하는 게 트럼프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내 잘못이 아니라 트럼프가 2018년에 이제 금융 규제 완화를 했는데 그때 2008년에 이제 은행들이 엉망이 되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하기로 네.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다들 장부가로 평가를 하는데 이거를 시가로 한 번씩 평가하겠다는 네네.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들 예금이 빠져나가면은 도대체 그래도 견딜 수 있는가? 그렇죠. 네. 이걸 스트레스를 줬는데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할까라고 예. 하는 걸 보는 거죠. 지금 이런 게 스트레스죠. 금리가 네네. 급등한 스트레스가 맞습니다. 왔을 때. 그런데 원래 이제 이 기준이 자산 기준이 2,5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이 대상으로 네네. 하자. 작은 은행들은 뭐. 그렇게 파산하더라도 다른 데서 인수하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때 이걸 이제 500억 달러로 확 낮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SVB 은행은 이 여기에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자산이 예. 2,090억 달러 정도라고 예. 했으니까 딱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사태가 터졌을 때 옐렌도 계속했던 이야기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 그것이 네. 이제 큰 은행들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형 은행이 이 위험의 직면에 있어서 그 다음 날 바로 월요일 날 장이 열리자마자 막 이제 중소형 은행 주가 60%씩 폭락을 하고 돈이 이제 급속하게 네. 이제 이동하고 하면서 이제 아까 그런 이제 정책 대응을 했죠. 그 사실 예. 16등이면은 충분히 큰 은행 같지만 정말로 큰 은행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받고 있어서 예. 괜찮은데 이게 중소형 은행의 기준을 워낙 높여놔서 예. 지금 이제 그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에는 예. 규제를 안 받았다라는 이제 말씀인 거죠. 예. 예. 원래는 500억 예. 이상이면 예. 전부 다 예.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건데 예. 예. 근데 이제 2,500억 예. 이상만 받으면 예. 되는 걸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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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근데 그 정도 규모면은 실리콘밸리 뱅크도 사실 안 받을 수도 있는 그 스레시홀드 그 임계치 가까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기는 하긴 해요. 그 최근에 자산 규모가 늘어서 그렇게 된 거죠. 예, 예. 최근에 자산 규모가 거의 네. 2천억 달러니까요. 네. 예, 뭐 그 원래부터 16등이 아니라 예. 그 원래는 좀 더 작은 은행이었는데 지난 몇 년간 엄청나게 커져서 예. 근데 운용 방식은 여전히 작은 은행식으로 이제 운용을 해서 이런 뭐 스트레스 테스트 이런 것도 안 받고. 규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더더욱 받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됐던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뭐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이제 옛날에는 그 이런 스토리도 있지 않습니까? 뱅크런을 막은 아주 영웅적인 네네. 사례가 뭐 창구에서 돈을 지폐를 천천히 세서 이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가 아 돈을 다 주는구나 하고 모두 예. 돌아갔다 이랬는데요. 이제 그런 뱅크런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 거의 모바일런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돈의 이제 이동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가지고 아 이제는 통신사가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통신사 막아버리네. 예. 오. 안 되게 네. 아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네. 그 며칠 전에 저도 상기가 됐습니다만 아이폰이 나온 게 2008년 네, 네, 네. 그다음에 한국에 도입이 된 게 2009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2007년 2008년만 네, 네. 해도 사실은 이 모바일런 정말 은행에 가야 되는 대부분 맞아요. 환경이었던 네. 건데 물론 이제 컴퓨터로 뭐 인터넷 뱅킹은 가능했습니다만 네, 네. 모바일로는 안 되던 시절이었던 네. 거죠. 근데 이제 이 불과 십몇 년 만에 한 15년 만에 정말 천지가 개벽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미국 국경 이제 네. SNS에서 그 오늘 하루만 이제 국경을 열어준다 해서 사람들이 쏘가가지고 이제 막 가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그 보니까 그 앱이 불통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네. 이민 신청을 하려는데 아. 그게 마찬가지로 예, 모바일런에 있을 때 앱이 뭔가 큰 그림이 숨어 있었던 예. 건가요? 아이고. 예. 하여튼 뭐 이게 좀 특징이었고요. 네. 크게 다섯 가지 이제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정책 대응이
이것입니다. 크게 봐서 이제 모든 예금은 보호한다. 예금자 보호에서 제외된 것도 보호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부실여신이면은 모르겠는데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터진 것이니까 저는 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점차 해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정책을 편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채와 모기지 담보로 해서 이제 돈을 필요한 돈을 계속 은행에 공급을 해주는데 그걸 이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가로 평가해서 이제 또 돈을 공급해주겠다. 일단은 이게 위기 예. 상황에서는 지금 불거진 문제가 더 네. 드러나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조치네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가로만 이제 널뛰기를 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시가로 했을 그쵸. 지금은 또 다시 금리가 네네 떨어져가지고 또 예. 널뛰고 있는데 그전 상황에서 금리가 높을 때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불거진 그렇죠. 문제를 더 문제는 심화시킬 수 예, 있는데. 그냥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을 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저때 샀을 얘기네요. 때는 이제 금리가 낮을 때니까요. 시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장부가로 평가하면은 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렇죠. 금액이 훨씬 많아지겠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주주하고 무담보 채권자는 보호하지 않겠다. 대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세금은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제금융은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식의 얘기를 계속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 연준하고 재무부하고 이제 FDICS 이런 이제 공동 성명을 좀 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장은 급속하게 안정됐죠. 그래서 어제도 한2% 넘어 이제 주가가 오르고 뭐 채권 10년짜리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한 이틀 사이에 한 40bp 정도 거의도 뭐 거의 폭락을 했다고 이야기. 거의 가격이 폭락이 아니라 가격은 급등인데 예, 그렇죠. 금리가 금리가. 이제 예, 뚝뚝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이 정도 충격이면은 뭔가 시장이 이제 조금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고리가 하나 터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 이 지금까지는 되게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경제에서.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렸고 나머지 나라들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죠. 그렇지만 할수 없이 이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힘겹게 이제 올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미국의 약한 고리가 이제 터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은행에게는 뭐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닙니다. 대략 역풍 정도라고 하지만은 중소형은행은 거의 토네이도 급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은행의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5천 개 은행이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인수합병도 많이 일어나고 좀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번 사건으로 미국 금리 인상에 이제 빅스텝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한 25bp 정도 더 올리나 뭐뭐 뭐 하여튼 조금은 이제 베이비 봄에서 스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게 하면서 5에서 5.25 이 정도로 볼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계속 따라가야 했는데요. 그 부담이 좀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뉴스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다운되는 거는 뭐안 좋은 뉴스이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을 따라가야 하는 부담은 많이 줄었고 이건 다른 신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게임에 들어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조금 홀딩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게 갈 것이라는 것그 부분이 펼쳐질 텐데 마지막은 이제 남은 것이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미국도 많이 또뚝 떨어졌는데요. 저는 이게 좀 과하게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면 또다시 이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경기만 보고 금리가 떨어졌는데 이제 인플레이 부분이 결국 아직은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난 쇼크 때문에 인상을 못한 경우가 그때 LTCM 사태, 1998년에 이제 LTCM 사태,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제 금리를 또 인하했던 때가 한번 있고요. 또한 번이 이제 그 2001년에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도
사실은 금리를 또 한 번 이제 급속하게 인하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 뒤에 이제 여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버블이 여전히 이제 남아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올려야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이런 사태 때문에 올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뒤로 미뤄졌을 따름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불씨가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아 있다 이렇게 좀 앞을 많이 내다보고 계시는 예. 지금 말씀이신데 그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인플레를 너무 급격하게 잡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반면에 예. 어떤 면에서는 인플레를 잡을 때 잡지를 못하면 또 그게 예. 아주 계속해서 불치가 예. 남아 생기는 맞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예. 이번 이런 경우에는 다들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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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게 약한 고리가 터지니까 예. 그러니까 아 이렇게 힘들게는 못하겠다 라고 해서 오히려 시장이 막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단기적으로 예. 이게 연준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연준은 뭐 특별히 고통을 주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결국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이 여파가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예. 이제 설명이 될 것 예. 같습니다. 미국 입장도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나머지 국가들 이렇게 전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금리 인상 부분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지금까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체력이 강했습니다. 네. 실업률도 낮고 뭐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충분히 견디겠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려왔고 다른 나라들은 거기 따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미국은 몸이 건강해서 이제 네. 옷을 벗고 얼음 수영을 하자고 막 들어가는데 아, 예. 나머지 국가들은 뭐 할 수 없이 뛰어들어서 감기도 걸리고 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드디어 이제 감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게 이전에 92년에 영국하고 독일이 똑같은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독일이 그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인상을 할 때 영국은 실업률이 많았기 때문에 금리를 네. 올리면은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를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가자니 파운드화가 박살이 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92년 9월 달에 이제 영란은행이 이제 헤지펀드한테 굴복을 했다 하는 것이 그때 사건이었거든요. 결국 네. 강한 나라가 금리를 올릴 때 다른 나라가 뭔가 이게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로서는 언제 조금 금리 인상을 조금 서두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중에 하나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진퇴양난 중에 하나가 이 금리 인상을 안 하자니 환율이 움직이게 되고 네.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만 잘 잡혀 있어도 흑자만 나더라도 큰 걱정 없이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환율이 잡힐 텐데요. 한편으로는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맞습니다. 커지고 네,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를 안 따라가면 환율이 크게 움직이니까 부득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완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제 부실 자산 우리나라는 네. 약한 고리가 어디냐 이제 부동산 쪽이 네. 이제 터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난 곳 이것이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인데요. 이 우리나라의 약한 고리는 작년에 잠깐 터졌고 지금 이제 수면 아래로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전히 우리나라가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저렇게 이제 금리 올리고 저런 신호 한번 보이면은. 적어도 한 내년 정도 들어가면은 늦어도 내년 정도 들어가면은 경기가 리세션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내수 경기가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조금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조금 골치 아픈 국면이기도 합니다. 네, 네. 느낌상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이제 은행 부문에서 최근에 이제 은행의 이익이 많이 증가한다고 해서 2주 전에 그렇죠. 김시환 교수도 와서 이제 은행 경쟁 이런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은행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축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화의 안정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은행을 막 경쟁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이번에 이런 부분에 시사점이 되지도 않을까 싶고요. 이런 게 미국이니까 저렇게 간단하게 돈을 정책적으로 풀어서 가능한데 신흥국은 아니죠. 우리나라 같이 이제 기초통화국이 아닌 국가에서 그게 가능할까 하는 부분.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게 항상 경제에는 그 치러야 할 대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뭐 우리가 요즘 이제 은행의 그 구조 문제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은행이 다양한 그 기능을 하고 서로 경쟁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은행은 너무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지배를 했는데 막상 또 이런 특화은행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은 아, 그러면 그딱 필요한 부분을 긁어주는 그 특화은행이 생기는 대가로 대신 또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은행이 막 경쟁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넘어갈 준비가 과연 돼 있는 거냐? 우리가 그런 정도 수준이 되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저는 부분은. 뭐 커머셜 뱅크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커머셜 뱅크는 정말 심플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예금 받아서 대출 주는 그죠. 대출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좀 하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는 주택담보대출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이익이 많이 난 거는 우리나라 이제 은행의 특징일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경쟁이 없어서 이익이 났느냐,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의 은행의 특징인 것이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 데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단기금리 연동, 변동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항상 마크업 일정한 예대금리 차를 리스크 없이 가지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은행은 너무 리스크를 지지 않고 편하게 장사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하나는 또 예를 들어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못 갖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은 신용불량자가 되잖아요. 사실은 신용불량자가 되면은 요즘은 주차장에 주차도 못해요. 이게 카드가 없으면은 아, 요즘 그러네요. 현금하는 것도 다 생각해보지 못한 듯. 없애버려가지고 저는 그러네요. 세상에 이렇게 불친절한 시스템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현금을 못 쓰게 하는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는 그런 것인데요. 저 한번 카드가 저 없어가지고 막 깜짝 놀라서 나갈 방법이 없는 아, 그렇네요.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돈을 못 갚는 것은 신용불량자로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크를 은행이 좀 지게 하는 것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은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은행의 경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나라가 은행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너무 안정적으로 되어서 이거는 돈을 벌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인지 하는 리스크를 안 지고 소비자한테 리스크를 다 던져버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군요. 고민해봐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생각할 것이 많은 주제였습니다. 물 건너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게 꼭그 미국에서 잘뭐 진화를 해서 이 자체로 문제가 안 생긴다 하더라도 아무튼 이거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도 많고 뭔가 앞으로 어떤 여파를 가져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고두고 좀 생각해야 될 바가 굉장히 그러네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정말, 정말 심화 주제로서. 그래서 저 미국의 약한 고리가 금리 인상의 약한 고리는 어디든 지금 다 터지게 돼 있습니다. 좀 있으면 리세션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인상의 약한 고리는 작년에 한번 레고 살짝. 사태나 이런 거로 살짝 보여줬는데 전혀 없어진 게 아니니까요.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부동산과 가계부채. 맞습니다. 잘잘 관리하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기습적으로 한번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오늘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